아, 우리 택시도 들어오네. 너 택시 불렀어요? 네. 자, 그러면은 가지마. 갑시다. 얼씨구! 여기서 박수 쳐, 연습하라! 좀 시끄러워서 그런가 봐요. 약간 좀 스피커, 여기 스피커 쪽이라 좀 시끄러운가 봐. 얼씨구! 줄로도 옷 잡는 청춘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낳지 않는 삶이 되길 눈물 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날들이 오해가 좀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줄로도 못 잡는 청춘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낳지 않는 삶이 되기 얼씨구 눈물 밤을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한 번 더 눈물 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살리라 오늘 내일도 차렷 경례. 아이고 그래도 참 아침부터 이 목소리 나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사실상 12시가 지났지만 저희한테는 오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깔끔하게 좀 안 올라갔지만 그래도 들을만 했죠? 네. 그래도 한 몇 곡 정도 더 부르다 보면은 목이 완전히 딱 트일 것 같아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어디 청양 시장님이신가요? 복장이 좀 이렇게 풍기는 아우라가 왠지 시장님 같으셔. 자 앞으로 여기 혹시 택시 타고 오신 건가요? 아 네.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식사하시러? 아 식사하시러. 네. 참 여기가 옛날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택시기사 분이니까 저희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사람들이 여기 좀 주변 택시 손님들한테 좀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이고 빈댕이님 오셨어. 아이고 자, 한동안 왜 이렇게 안 보이셨어요? 아 지방으로 일하러 갔다 오셨어요. 네. 참 전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중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도 코로나가 아니라니까 다행이네. 네. 그래도 지방에 좀 일 때문에 돌아다니시느라고 좀 한동안 안 보이셨답니다. 네. 참, 아무튼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저희가 사실상 배웅노수에서는 엿은 안 팔았어요. 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여기서는 엿을 팝니다. 사실상 우리 직업이 뭡니까? 엿장사잖아요. 엿장사.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밖에 안 불렀는데 팔면 좀 싸가지 없는 놈이고
한 두세 곡 정도 더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좀 모였다 그러면은 제가 엿을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어떻게 들을만하세요? 네. 네. 아 근데 어떻게 저기 계신 두 분은 어떻게 부부신가 봐요. 네. 보통 거리두기는 최대한 2m인데 보니까 3m 떨어져 계시네. 네. 한 30년 이상 되신 것 같아요. 결혼 생활 하신 지가. 네. 진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하루라도 안 보면 막 죽을 것 같고 진짜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한 결혼 생활한 지 한 30년 이상 되면은 진짜 목숨 걸고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자, 농담이고 근데 나 부부 나름이겠죠. 네. 자, 그래도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진짜 막 금술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아니에요? 아, 참 어떻게 하루하루가 고달프시겠어요. 자, 그냥 뭐 어쨌든 자. 한 곡 더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유 씨도 했으니까 한 곡 더. 시계바늘 하자, 시계바늘. 아우, 날씨가 너무 좋네. 자, 진짜 저희도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공연, 이제 쪼마니 공연단인데, 제가 지금 멤버가 우리 쪼마니 공연, 쪼마니 품바님, 그리고 아르미 품바, 저, 그리고 우리 이제 구사님 계시거든요. 다 역할이 있어요. 저는 쪼마니 품바님은 귀여움 담당. 예. 그리고 우리 아르미 품바는 섹시함 담당. 예. 저는 의향 담당. 구사님은 화장실 청소 담당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청소 다 하셨어요? 근데 안 잠그고 갔다 혼났어요. 어제 안 잠그고 갔다 혼났어요? 하, 어쩐지. 왜 저기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나 했네. 자, 그러면은 시계바늘 한 곡 더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마시고! 좀 더 가만 음악 좀 올리고! 별거 있더냐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얼씨구 숨을 한 차례 식음을 털고 나타났으면 못 웃어보자 세상아 다같이 시계바늘처럼 시계바늘처럼 돌고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위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 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얼씨구! 하! 다음 갈매기 사람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사람은 없어 여러분도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다같이 시계바늘처럼 시계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위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 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노래 소리 듣고 오신 거예요? 아, 많이 뵌 분인데. 네? 회동에 사신다고. 아니, 엄청 가깝게 사시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장구 치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건 잘 못합니다.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건 잘하는 건 누구냐? 박서진 군. 그리고 우리 아름이 품바. 그 쫑아니 부마님도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거 잘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박서진 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박서진 군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습니다. 좀 친한 사이예요. 얼마나 친한 사이냐면은 서로 좀 대면대면한 그런 사이입니다. 네. 요즘 비대면 시대잖아. 옛날에는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대면대면 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비대면 그런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마이크 때를 네, 저희가 제가 장구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리고 토끼면 저만 엿대는 거니까, 저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제 직업이? 네, 맞습니다. 엿장사입니다. 엿장사. 그래서 여러분들 엿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저놈 자식이 언젠가 뭘 팔아먹긴 팔아먹을 것 같은데 언제 팔아먹을까, 이런 불신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 하지만 진짜 엿 하나 딱 드시면은 마음 편하게, 끝날 때까지 마음 편하게 이제 구경하다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입니다 제가 이제 노래하고 있는 동안에
네, 누가 돌만한 분이, 네, 쪼마니 부마님이 한 바퀴 돌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아주 화환이었나봐요, 화환이. 자, 정말 화환도 백운호수에도 화환이 한 세 개인가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있을 땐 좋았는데, 받을 땐 좋았는데, 일 끝나고 그 어디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혼났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고 그래서 포크린으로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혹시 다시 수거도 해가시나요? 그냥 갖다 주기만 하는 거예요? 수거도 안 하시고? 아, 수거 해주신 거예요? 야, 이제 저런 데다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화환 보내실 때도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끝나는 날이요? 네, 저희는 끝까지 합니다. 네. 그리야 채워주지. 길로 가는. 에 그리요? 네. 길로 가. 아 그리요? 네. 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화환을? 멋진 걸스. 멋진. 걸스. 네. 멋진 걸스. 멋진 걸스님. 이영숙님. 네, 멋진 걸스 이영숙님께서 보내신 화환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스승이시요, 장구 스승. 아 그러세요? 아 장구 스승, 네, 쪼마니 부마님의 장구 스승님이시랍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진짜 이게 우리 쪼마니 부마님을 이렇게 이제 멋진 공연자로 만들어주신 장본인이라고 하십니다. 네, 멋진 걸스. 하, 참 이름도 멋지네요. 네. 자, 그 구사님도 좀 배워보시는 게 어때요? 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요. 일단 출산부터 하고 나서 배웁시다. 네, 자 그러면은 그거 미운 사랑하고 나무꾼 두 개로 가자. 그러면은 제가 노래 부르는 동안에 우리 쪼마니 부마님이 연타 한 바퀴만 좀 돌아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들으신 건가 못 들으신 건가 쪼마니 부마님 연타 한 바퀴만 좀 돌아주세요. 아 지금 시간이 안 되시나? 네? 돌긴 돌아요. 아 돌긴 돌아요. 돌긴 돌아요. 엿장사가 엿을 파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10점도 돌려요, 10점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너울 순 없어. 이제야 좀 집구석이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아유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네. 어떻게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 네. 비결이 뭔가요? 알죠 그럼요. 태백이품마님. 네 진짜 제가 태백이품마님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꼭 이렇게 선글라스 멋있는 거 끼신 분들이. 보통 이게 보면 주시더라고 이런 거. 자, 네 진짜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여전히 아 잘 보고 계세요. 네. 여전히 우리 누님께서는 좀 빨간 바지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아 참 진짜 날씨가 어제는 엄청 막 바람 불고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진짜 오늘 오신 분 분에 지금 오신 분들 분에 한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인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어? 잠자는 공주 신청이 들어갔어? 어, 알았어. 그 여친 팔았어, 안 팔았어? 팔았어? 어. 장구 치느라고 옆 하는 걸 못 봤네요, 제가. 12시에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어. 아, 가서 제가 그 장구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가사도 제가 바꿔 불렀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지?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건데, 못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실수로 사랑이 가슴을 잊지 못해라고 해버렸어. 예. 얘기 안 했으면 몰랐다니까. 예, 아무도 몰랐어, 얘기 안 했으면. 예?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런 거는 알아도 모른 척 해줘야 돼. 네, 그게 매너입니다. 사실상 뭐 이런 게 좀 틀리고 좀 해야 그 좀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잠자는 공주 노래 한 곡 올려봐드리면서 제 공연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미워졌나요? 누군가 잊어야만 하나? 날마다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서지만 달라진 건 없는가요? 세상길 걷다가 보면 빙 돌아가는 길도 있어.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는 웃어야 해요. 그래야 견딜 수 있어. 엔드피크 꽃두부에 살며시 키스를 해주면 그대는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하얀 미소 질까. 그대여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에게 나 있을게.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옆에 나 있을게.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옆에 나 있을게. 나이 쓸게.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것도 보태주시고, 한 장만 주셔도 되는데, 두 장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먹고 살만 합니다. 저도 물도 비싼 물만 먹어요. 네. 삼다수, 백산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저는 어떤 물만 먹냐? 현재 설화수만 먹습니다. 설화수. 네. 아, 설화수 화장품이야? 아씨, 큰일 날 뻔했네. 먹고 드실 뻔했네. 먹으면 피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지?
피부를 양보해야지. 자, 그럼. 아이고, 우리 이모가 맛있는 거 깎아사줬어, 윤슬아? 좋겠네, 이모가 깎아사줘가지고. 자, 그래도 애기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 딱 이제 이모가 딱 좋아하는 거 알고 잘 따르잖아. 예, 주말마다 출근하셔야겠네요. 네, 진짜 살다 보면은 다 이렇게 헤쳐나갈 길이 있는 것 같아. 사실 저희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윤슬이를 데리고 어떻게 공연을 할까 엄청 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또 하늘이 도와주시려나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참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네, 자, 어? 아, 이모한테, 우리 이모분한테 좀 잘해야 돼요. 네. 자주 가고. 우리 아내 분과 이모분인데, 저기 예산에 살아요, 예산에. 네, 가깝습니다. 여기서. 네. 친이모예요, 친이모. 네. 자, 혹시 뭐, 이쯤에서 뭐 신청곡 있으면 제가 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한 곡 신청하셔도 돼요. 네. 아, 막걸리 한 잔. 네, 아, 우리 밴댕이님께서 군사나마.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막걸리 한잔하고 군사나마. 네, 이거 이렇게 군사나마 맞아. 이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무대에 올라가면 이 노래를 불러야지 하고서 올라왔다가도 잊어버려요. 군사나마네. 네, 신청을 잘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막걸리 한잔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손 돌리고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터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이 아들 마음이 컸지요. 인물은 그때도 내가 낳았지요. 고사리 손 위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자꾸만 생각나네. 황소처럼 넘길만 하셔도 살림 살리는 마냥 귀찮이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살림 살리는 마냥 그 차이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막걸리 한
역시 음향이 좋아서 그런가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네. 한번 군산항 가자. 군산항 내 사랑 당신은 날아가 버렸어요. 군산항에 울려 퍼지는 백도동 소리는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요. 다시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군산항 부두가에 좀 들어줄만 하세요? 잘해요. 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이렇게 큰 돈을 주세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뒤에.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저서 빵. 자, 아유, 참 그래도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오픈하고 나서 아 사람들이 안 오면 어쩌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조만님 부모님도 마음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하지만 저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네 용돈도 보태주시고 해주시니까 너무나 다행이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곡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린 품마가 나오시나요? 어떻게 누가 나오시나요? 네. 아린 품마가 나와서 또 재밌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붓을 할까? 시저 있는 애를 할까? 붓을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진 씨의 부시라는 노래. 네, 얼마 전에 미스트롯2에 양지은 가수님이 결승곡으로 불러가지고 더 유명해진 그런 노래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윤세 잠들었나요? 윤세는 잠들었어요. 네, 네. 자 우리 딸내미지만 너무 귀여워요. 네. 이제 말이 막 트이기 시작해가지고 말도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몰라. 네. 보통 이제 저희가 공연 갈 때 할머니 집에 윤슬이를 맡겨놓고 이제 공연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싫었나봐요. 윤슬이는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차 타고 어디 나가기만 하면은 할미 안 가, 할미 안 가 이래요. 할머니 집 안 간다고 떼놓고 엄마 아빠만 따로 갔다 올까봐. 자 그래서 우리 딸내미 진짜 너무 이뻐 죽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강진 씨의 굿 올려드리면서 제 공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있겠나 붓을 하나
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아름이 품바 불러가지고